복소수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복소수를 배웠고 복소수에 대한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은 뭔지 알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기 어떻게 한다? 실수부 실수부끼리 더하면 돼요. I 있는 거는 허수부, I 있는 거는 I 있는 거끼리 더하면 된다고요. 빼기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빼주면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빼주면 돼요. 곱셈은 어떻게 하냐? 그냥 누구 원래 하듯이 분배 법칙 하면 됩니다. 곱하기는 가능하거든요.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누기만 봐줄게요. 원래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2 플러스 루트 3분의 뭐 1 이래 있다. 분모가 루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시키죠. 유리화시킬 때 어떻게 해요? 분모에 2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면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유리화시켰어요. 왜? 이거 풀면 뭐 나오니까요? 제곱 빼기 제곱, 루트가 없어져요. 합차공식 쓰면 4 빼기 3, 1분의 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허수는 어떻게 나오냐? 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 플러스 3i가 나왔어요. 뭐 분자는 내가 일부러 편하게 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는 나중에 분배법칙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1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금방 뭐 배웠어요 우리? 켤레복소수 배웠죠? 켤레복소수 곱해줍니다. 2 플러스 3i에서는요 2 마이너스 3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자도 2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맞지? 이거 합차공식 합니다. 분모 합차공식 쓰면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9i 제곱이죠.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래서 n은 지금 플러스 9가 됩니다. 분모는 13이 되고 분자는 2 마이너스 3i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형태예요. 근데 지금 알아놔야 될 거야. 켤레복소수의 곱은 들으세요. 나중에 혼자 이짓하고 있으면 진짜 혼냅니다. 켤레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에요. 켤레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입니다. 자, 2 플러스 3i죠. 맞지? 2 마이너스 3i죠. 두 개 곱했다.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이다. 맞지? 실수부 제곱 얼만데요? 4. 허수부 제곱 9. 더하면 나와요. 이짓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두 개 더한 게 켤레복소수의 곱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는 알아놔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세 복소수 Z1, Z2, Z3에 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어차피 얘도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성립하냐? 다 합니다. 분배법칙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돼. 됩니까? 그리고 켤레복소수의 성질, 자 봅니다. 바가 뭐였어? 켤레복소수죠. 아까 뭐라 했니? Z에다가 바 치하면 그 Z의 켤레복소수가 됩니다. 근데 그 바 치한 거에 또 바를 치해버리면 원상태로 돌아버립니다. Z의 켤레복소수에 또 켤레복소수를 구하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바가 두 번 돼버리면 뭐가 된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들 둘이 더하면 실수가 된다 했죠. 이게 왜 실수가 돼? 아까 얘기했어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2A가 됩니다. I가 없으면 무조건 실수죠. 두 개 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온다 했어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내가 얘기했다. 켤레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I 꼴에서. 자, 그리고 Z랑 Z의 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를 취한 놈이랑 같대. 내가 켤레복소수는 뭐라 했어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뀐 거거든. 허수부, 어떤 수의 허수부를 부호를 반대로 바꿨는데 얘들 둘이 같아요. 이 말은 뭔데요? 두 개가 애초에 실수였단 말입니다. 허수부가 없다는 말이야. 2랑 2의 켤레복소수는 2입니다. 왜? 얘는 플러스 0i고 이거 켤레복소수 쓰면 마이너스 0i거든. 원래대로 따지면 켤레복소수는 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니까. 근데 어차피 이건 둘 다 0이니까 그냥 2죠. 같죠? 맞지? 복소수가 그 켤레복소수와 같다라는 거는
허수 부분이 없다는 말이고 그 말 이꼴 Z1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소수가 실수만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요 Z1 바가 마이너스 Z1이 돼. 자 보세요. Z1에 바치 않는 게 마이너스 Z1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놈의 켈레 복소수는 원래 거에 부호만 반대로 나오더라. 원래는 부호 반대로 바꾸는 게 뭐야? 켈레 복소수거든. 실수분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 이꼴 지금 이런 거죠. EI에 바치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EI거든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꿨으니까. EI에 바치하면 마이너스 EI. 맞죠? 실수분은 없어요, 당연히. 이 말은 얘가 지금 뭐다? 순허수다. 또는 0이다. 0은 상관이 없지. 0은 부호가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2번 같은 거 내가 크게 언급 안 하고 지나갔죠? 맞지? 왜? 별 의미 없으니까요. 3번 지금 내가 하나씩 다 보고 있죠? 왜? 써먹으니까. Z1 더하기 Z2 한 다음에 바를 치하나. 각각의 바를 치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아요. 2 플러스 3i랑 4 마이너스 i랑 더한 다음에 바를 치하나. 2 플러스 3i에 바를 치한 거랑 4 마이너스 i에 바치한 거를 더한 거나 같다고. 얘는 안에 거 먼저 계산해야 되죠. 정리하면 6 플러스 2i에 바죠.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쪽은요 2 마이너스 3i가 되고 얘는 4 플러스 i가 되죠. 바치하고 난 뒤에. 그리고 더하면 6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래서 바를 치하고 더하나 더하고 바를 치하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찬가지 곱하기도 다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둘이는 외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자 다음 계산하랍니다. 단순 연산이죠. 이제 이거 연산 못하면 뒤에 문제 못 풀죠. 자 1번 풉니다. 1번 6-8i죠. 분배법칙은 다 되죠. 다 성립한다 했다 맞지? 자 마이너스 자 요거 정리합니다. 3 플러스 2i에 봐줘. 그럼 3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바치하면 켈레 복소수라 했으니까. 요거 정리합시다. 얘는 6 마이너스 8i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i예요. 그러면 3 마이너스 6i가 되겠죠. 맞나요? 단순 계산 덧셈 뺄셈이죠. 두 번째 봅니다. 2번 1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입니다. 자 정리하래요. 1 플러스 i의 제곱 완전 제곱식 풀어야 되죠. 얘 제곱하면 1 정신 차려라. 2i 그 다음 얘 제곱하면 i 제곱 그 다음 얘 제곱하면 1 얘들 세 개 곱하면 마이너스 2i 얘 제곱하면 i 제곱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배웠을 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들 둘이는 없어져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i고 여기에 마이너스 2i니까 또 없어지죠. 답은 0입니다. 자, 3번 봅니다. 1 플러스 i 더하기 자, 1 플러스 i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되어있네요. 기본적으로 통문하고 나중에 분모를 실수화시켜주든가 지금 허수죠 분모가 실수화시킨 다음에 통분을 하든가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실수화부터 시킵시다. 그 연습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는 1 플러스 i에다가는요 얘 켈레 복소수인 뭘 곱해야 돼요? 1 마이너스 i를 곱합니다. 2 플러스 i에다가는요 얘 켈레 복소수인 2 마이너스 r을 곱합니다. 자 앞에 거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외워야 된다고. 얘는요 켈레 복소수를 곱해놓은 거죠. 켈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에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 했어요. 여기 실수 얼마인데요?
1이죠. 실수부. 여기 허수부 얼만데요? 1이죠.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제곱할 겁니다. 실수부 제곱 1, 허수부 제곱 1. 맞죠? 2입니다. 나중에 적을 때 바로 들어갑니다. 실수부 제곱 4, 허수부 제곱 1이죠. 두 개 다 하면 5입니다. 맞죠? 분자는, 곱하기는 다 풀어를 했어요. 풉니다. 2, 마이너스 i, 2i, 마이너스 i 제곱. 맞죠? 자, 여기 적어 볼게요. 자, 앞에 거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i입니다. 뒤에 거는요, 5분의 1로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2랑, 요거 얼마죠? i 제곱 아까 얼마라 했죠, 내가?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플러스 1 됩니다. 그럼 2랑 1이랑 더했으니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랑 플러스 2i랑 더하면 i죠. 됐나요? 이제 이거 뭐 하면 돼요? 통분시키면 되죠. 통분합니다. 10분의 여기 5 곱했으면 여기 5 곱하면 되죠. 5 마이너스 5i. 여기 2 곱했으면 여기도 2 곱해주면 되죠. 6 플러스 2i. 계산하면 10분의 11.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곱하라 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1 마이너스 3i입니다. 이런 거 안 되면 못한다고요, 수학을. 단순 연산이죠. 4번 봅니다. 자, 앞에 거 정리해 볼게요. 5 마이너스 2i. 2 마이너스 6i. 빼기 1 플러스 3i 2 마이너스 4i 자 앞에 것부터 정리합시다 곱하면 얼마야? 10 곱하면요 이거 원래 곱셈공식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너가 그렇게 안 풀 거거든 대부분 i가 안 익숙하니까 x는 익숙하지만 맞죠? 곱하면 마이너스 30i 곱하면 마이너스 4i 곱하면 플러스 12i 제곱이죠 맞나요? 뭐 요거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빼기 얘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적는 거는 지금이니까 적어주지만 다음에 이렇게 안 적어요 결례복세수 곱했어요 그럼 앞에는 2 마이너스 4i 그 다음 2 플러스 4i죠 정리합니다 얘 정리할게요. i제곱이 얼마라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그러면 12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2죠, 얘는. 마이너스 12에 10 붙으면 마이너스 2 됩니다. 마이너스 30i랑 마이너스 4i랑 붙어버리면 마이너스 34i가 되겠죠. 앞에 거 계산 끝났죠? 쌤은 계산은 틀렸니? 쌤 정신없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요건 틀렸다. 1-3i 곱해야 되죠. 자, 그리고 분모 정리합니다. 분모 10이에요. 왜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1제곱이랑 3제곱 두 개 더한 건 10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서 바로 1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외울 수 있는 건 외워야죠. 기본적인 건데. 자, 그 다음 얘 정리합니다. 이거 풀면 2. 이거 풀면 마이너스 6i. 이거 풀면 마이너스 4i. 요거 풀면 플러스 12i 제곱 맞죠? 되나요?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4i고요 자 얘 정리합니다 얘는 10분의 요거 지금 마이너스 12죠 이제 요거 2죠 마이너스 10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10i죠. 됐나? 약분도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4i에다가 자,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이죠.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i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i죠. 계산하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마이너스 1,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마이너스 33i. 이렇게 나오겠죠. 단순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문제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본다. 복소수 1 플러스 i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실수일 때라고 나왔어요. 자, 복소수 문제는 무조건입니다. 복소수 문제가 나왔다. 그냥 문제에서 복소수가 언급됐어.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실수부랑 허수부랑 구분 못하는 겁니다. 실수부하고 허수부 구분을 안 해놓으면 문제 못 풀어. 자, 그래서 1번 다 갖다 풉니다. 자, 분배 다 풉니다. x제곱이랑 x제곱 i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i랑 자, 이거 다 풀었고 뒤에가 뭐가 되는지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일단 뭐부터 한다? 구분부터 한다고요. 자, i 없는 거 다 적읍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i 있는 거 다 적읍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의 i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문제입니다. i 없는 거, i 있는 거 구분한 거죠. 얘들 둘이는 i 있는 거라서 여기에 묶었고 인수분해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 놈이 뭐래? 요 놈이 실수래요. 자, 생각해봐. 실수에는 i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쌤, 얘가 실수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이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그래야 i가 없어집니다.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됩니다? 0 돼야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봅니다. 2번 똑같죠. 복소수 문제는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풀어줘야 됩니다. 다 풀어서 뭘로 만들어라?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 구분부터 해라. 자, 다 풉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i 마이너스 플러스 5i 알지? 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i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얘는요 없는 거 x제곱 i 있고 i 있죠. 5,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i 있는 거 다 묶어낼게요. i 있는 거 얘랑 얘랑 얘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i예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다 해놨어. 이제 문제 보니까 얘가 지금 뭐래요? 순호수래.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순호수라는 거는 z가 a 플러스 bi 꼴에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맞지? 네 가지 중에서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순호수라 불렀어요. 어떤 꼴? bi의 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따라간다면 얘가 뭐이고요? 0이고요.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식 나눠 풀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요거 인수분해합니다. x-3, x-2 이놈은 0 돼야 돼. 그러니까 쌤, x는 3 아니면 x는 2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얘는 0 되면 안 된대요.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2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거나 또는 x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는 붙이면 안 되지만 and예요, and.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 안 되고 2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여기 2는 얘가 0 되기 위한 조건 2가 있지만 여기서는 2는 집어넣지 말해. 그럼 넣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일단 얘는 0 돼야 되니까 뭐? 3은 들어가죠. 2 집어넣으면 둘 다 0 되니까 안 되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3만 가져갑니다. 3. 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죠. 그 다음 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라 했어요. 자, 1 플러스 ix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y 빼기 2 빼기 4i는 0이다. 자, 저런 문제 뭐 시험에도 안 나오겠지만 봅니다. 복소수는 무조건 뭐부터? 실수부 허수부 구분부터 해라. 구분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얘 풀면 x, xi 그 다음 풀면 y, 마이너스 yi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는 0이에요. 그러면 다시
없는 거 묶어볼게요. i 없는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다가 어번에 i 있는 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에 i는 0이죠. 맞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내가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라 했어요. 자, 요 놈이랑 뭐가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둘 다 0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 실수부랑 허수부랑 더해서 0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더하기 빼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얘가 0 됐다는 말은 둘 다 0 돼야 돼요. 그럼 뭐 쓰면 돼요 이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2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아, 따라서 x는 3이고요. x에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당연히 검산 한번 해주시고요. 3 플러스 1 마이너스 4면 0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x값, y값을 구하세요. 그럼 답이 이렇게 적어지죠. 어려운 거 없어요. 복소수 파트에. 조금 헷갈릴만한 건 이 뒤에 파트야. 뒤에 파트. 자, 2번 봅니다. 예, 뭐 합니다? 통분시킬게요, 이번에는. 왜 통분시켰는지 아나?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려고 통분시키니까 최소 공배수를 꼽혔죠, 지금? 근데 얘들 둘이가 서로 뭐 한 거야? 켈레복소수 관계예요. 어차피 내가 유리화시켜줄 건데. 맞죠? 자, 그럼 앞에는 어떻게 돼요? X에 1 플러스 i 곱해줘야 되죠. 뒤에 거는 y에 1 마이너스 i 곱해야 돼요. 얘 계속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면 분모는 2 됩니다.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하면 2 나옵니다. 그 다음 위에 거 갖다 풉니다. 위에 거 갖다 풀면 x 플러스 xi, y 마이너스 yi예요. 자, 요거 조금 더 이쁘게 내가 이제 정리합니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묶어버릴게요. 자, 실수부는요, 2분의 x 더하기 y예요. 허수부는요, 2분의 x 마이너스 y에 i 붙였죠. i로 묶어낸 겁니다. 둘 다 전부 다 분모는 2니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1,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고, 1 되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또 연립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2가 되면 되죠. 이거 2면 약분하면 1 나오니까. 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분자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돼요.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다. 또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두 개 더하면 2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끝. 단순 계산입니다. 그 다음 자, 3번 봅니다. 쉬는 시간을 좀 잡아먹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봅니다. 1-2i에 바치했어요. 그냥 바로 씁니다. 1 플러스 2i입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yi죠. 됐나요? 자, 이거 정리하래. 정리해봅시다. 다 풉니다. 이거 풀면 x, 이거 풀면 yi, 이거 풀면 플러스 2xi, 이거 풀면 플러스 2yi제곱. 자, 실수부, 허수부 묶어내야 되는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수예요, 실제로. 그러면 x랑 마이너스 2y랑 정리 한번. 맞나요? x랑 마이너스 2y랑 한번 묶어냈고요. 두 번째, i로 묶어내면 얘는 2x 플러스 y의 i죠. 근데 얘가 7, 4로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7이고 얘는 4라고요. 이거 뭐 쓰면 돼요? 연립방식 쓰면 끝나죠, 또. 맞지? 앞에 있는 거 두 배 합시다. 2x 마이너스 4y는 14고요. 얘는 2x 플러스 y는 4고요. 내가 지금 이거 연립방식 해줄 그건 아니죠.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뒤에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단순 계산은. 마이너스 5y는 10. y가 마이너스 2죠. y가 마이너스 2면 x 얼마 돼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 넘어가면 6 되죠. x 3이죠. 검사를 한번 해보면 x3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7도 나오죠. 됐나요? 단순 계산 틀리지도 말고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6번 뭡니다. 보세요. 앞에 나왔던 다항식 나눗셈 이용해서 문제 풀겠네 보니까.
Z가 있다 이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 바꿔야죠. 분모가 허수화 돼 있으니까 지금. 자, Z를요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3i죠. 그럼 분모가 1 마이너스 i거든요. 뭐 곱해줘야 돼요? 1 플러스 i 켈레복소스 곱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 1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i 곱하면 2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i를 곱해야 되겠죠. 정리합니다. 2분의 곱하면 1, 곱하면 i, 곱하면 3i, 곱하면 마이너스 3. 맞나요? 3i랑 i랑 곱하면 3i 제곱이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실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허수 정리하면 4i죠. 2로 나누면 2i 나옵니다. 실컷 해보니까 1은 나오네요. 쌤 z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i예요. 됐나? 맞죠? 자, 요거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0 되는 꼴을 내가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부터가 우리 흔히 얘기했던 예전에 중학교 때도 나왔던 건데 변형식이죠. 다항식 나눗셈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허수만 놔두고 다 넘깁니다. 우리 루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루트 있을 때 루트만 놔뒀죠. 왜? 제곱하면 뭐 되니까? 실수되니까. 제곱시킵니다. 제곱하면요.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제곱하면. 제곱하면 4. 제곱하면 i제곱이고. 이거 이항하면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는 0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만들어냈죠. 이거 가지고 저거 풀겠다고요. 자, 원래는 묶어내서 정리하는 건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쌤이 지금 나눠봅니다.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 자 나눠봅니다. 최고창 비교하면 z 곱해야 되고요. 곱하면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5z가 나오죠. 맞나요? 빼면 이거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고 이거 남는 건 뭐 나와요? z 플러스 1 남았죠. 더 이상 못 곱합니다. 왜?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보다 낮은 거 나왔잖아. 끝났죠 이제. 이 말은 잘 보세요. 이 식에서 언급하는 게 이 식에서 언급하는 게 잘 보세요. 우리 다항식 나머지 정리 그걸로 봅니다.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을 뭘로 나누니까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로 나누니까 몫이 z가 나오고 나머지는 z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말이거든. 맞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 나눗셈 나머지 정리할 때 언급했던 거죠. 근데 내가 왜 이걸로 만들어왔을까? 얘가 0이거든. 지금 이 식 얘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그냥 바로 뭐 남아요? z 플러스 1만 나옵니다. 실컷 해봤자 얘는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더하기 이건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계산해봤자 0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z 플러스 1이 되고요. 지금 아까 z 어떻게 구해놨어요? 여기 이거 있죠? 맞지? 그래서 z 플러스 1까지 구해놨네 내가. 뭐라고? 2i라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i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 나왔네. 문제에서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i 딱 봐도 뭔가 인수분해 푸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앞에 거 공통이 있어 x제곱 있죠? 묶어냅니다. x-y. 뒤에 거 공통이 있어 y제곱 있죠?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냈어요. 그럼 x-y. 따라서 얘 묶어내면 x-y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얘 계속 정리하면 x-y, x-y, x 플러스 y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음 뭐만 하면 돼요? x-y만 구하면 되죠? x 플러스 y랑 자 켈레복소스죠. 맞지? 자 켈레복소스 두 개 더하면 아까 내가 2a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었어요. 켈레복소스의 곱만 외우라 했어. 맞지? 1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3i랑 더하면 2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3i를 꼭 자 빼면요
6i 나오죠. 맞나요? 되나? 끝났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쌤, 얘는 6i고요. 얘도 6i고요. 얘는 2예요. 그러면 일단 숫자는 얼마 돼요? 72가 나오죠. 맞나? 맞아요? 그 다음에 i 있으면 i제곱이죠. 그건 뭐 돼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72가 된다고요. 되나요? 그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는데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계속 봅시다. 7번 봅시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자,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알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i고 베타는 1 마이너스 3i 일 때, 자,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베타 알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거 알파 바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얼마 남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베타 바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잘 보세요. 이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내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가 되고요. 자, 아까 나왔었죠. 각자의 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를 취한 다음에 더한 거나 두 개 다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한 거나 똑같다 했죠. 그래서 얘 대신에 쌤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로 취해버립니다. 됐나요? 이 말은 얘와 얘는 켤레복소수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개 다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죠. 맞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그럼 얘 켤레 복소수니까 얘는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되겠죠. 됩니까? 자, 그리고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 됩니다? 8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 봅시다. 8번.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Z라고 언급돼버렸는데 Z가 뭔지 안 나왔죠? 맞지? 이럴 때는요, Z를 내가 뭐로 둬버리는 거야? A 플러스 BI로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Z바는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시작합시다. 대입합니다. 일단 식부터 적을게요. 1 플러스 2i에다가 A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플러스 3i에다가 a 플러스 bi 이렇게 된 거죠. 좌변만 정리합니다. 다 풀어버릴게요. 다 풀면 요거 풀면 a, 요거 풀면 마이너스 bi, 요거 풀면 플러스 2ai, 요거 풀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bi 제곱이지. 맞나요? 근데 i 제곱이 다시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맞지? 내가 일단은 그냥 적어볼게요. 익숙해져야 돼요. 마이너스 2b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플러스 2b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 풀면 플러스 3ai. 그 다음 요거 풀면 플러스 3bi 제곱이에요. 자, 요거 실수부, 허수부 묶어내야 된다. 맞지? 자, 실수부, i 없는 거 묶어내야 되는데 다시 i 제곱은 뭐다? i 제곱은 실수입니다. 맞죠? 자, i 없는 거 다 묶어냅니다. 여기 a 있죠? 여기 i 나오고 여기 i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2b가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여기는 i 있고 여기 i 없죠?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b예요. 묶어냈고 그 다음에 뭐야? i 있는 거 묶어냅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a. 그 다음 여기 플러스 3a. 이렇게 됩니까? 자, 계속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면 a-b,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합니다. oa-b 됐나요? 자, 요렇게 되고 이때 이놈이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된다? 마이너스 2라 불러야 되고 이놈이 뭐가 된다? 6이라 불러야 된다. 항등식이죠, 이거. 맞죠?
자, 정리합시다. a-b는 마이너스 2고요. oa-b는 얼마 돼야 돼요? 6 돼야 되죠. 두 개 빼버리면요. 자, 마이너스 4a 되고요. 요거 두 개 빼버리면 마이너스 8 되고 a2 됩니다. a2 집어넣으면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되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4 돼야 되죠. 맞나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z는요. 아까 a 플러스 bi로 놔뒀고 그때 a와 b값을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2 플러스 얼마 돼야 돼요? 4i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